자, 계속해서 두 번째. 교과서랑 듀엣 어휘어구 몇 쪽이냐? 8쪽입니다. 자, 통째로 외워야 할 어떤 단어라든지 덩어리 같은 것들, 요것들 학습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have a special sale. Okay. Have 하면 가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 우리가 have a party라는 표현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어떤 행사 같은 게 나오면 행사를 열다, 행사를 가진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겠죠. Have 뒤에 have a party면 파티를 한다니까. Have a special sale 하면 특별한 할인 행사를 가진다, 특별 할인한다 이런 뜻이고, 동사의 덩어리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이란 표현할 때 for a week고요. 뭐뭐 동안이라고 하는 건, 요거는 꼭 알아둬야 되는데, 보자. 더 얇게 할 수는 없나? 얇게 할 수도 있네. 그래서 뭐뭐 동안이라고 할때 동안은 세 가지 종류의, 우리말로는 똑같은 동안인데 영어로는 다른 거를 써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먼저 지금처럼 어떤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뭐 3시간 동안, 3일 동안, 한달 동안, 1년 동안 이런 거, 뭐 3년 동안, 3일 동안 이런 거할때 동안은 for입니다. for.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주일이니까 뭐 일주일 for 1 week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one은 어로 바꿨을 수도 있겠죠. for a week 하면 일주일 동안이 되겠고, 뭐 2주일 동안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for 2 weeks 이렇게 또 쓰면 되겠죠. 그래서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일 땐 for입니다.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라는 표현은 for라는 거. 이거 색깔이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자, 불투명도 좀더 진하게 하고, 불투명도를 낮출까? 더 진해지나? 그래서 숫자 시간 단위 할땐 for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이건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라 했고요, for는. 그 다음에 어떤 것 동안은 during입니다. during. 예를 들어서 during this morning 이런 거, 오늘 아침 동안이겠죠. This morning은 안만 길어봤자 is이니까 뭐라고 할수 있다, 어떤 것이고요. 숫자 시간 단위가 아니죠. 어떤 것, 어떤 것 동안. 예를 들어서 뭐 지난 여름 동안 during last summer, 뭐그 다음에 그날 동안 during the day 이런 식으로 어떤 것 동안은 during이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 동안은 during이다. 다음 세 번째, 누가 뭐뭐 한다를 뭐뭐 하는, 누가 뭐뭐 하는 동안 할 때는 while입니다. while. 예를 들어서 뭐 네가 잠자는 동안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누가 다죠. 누가 다를 누가 다자 떼버리고 누가 뭐뭐 하는 동안 할 때는 while입니다. 접속사겠죠. 누가 다에서 다자 떼버리는 동안이니까. 그래서 누가 뭐뭐, 네가 잔다, you sleep 이었는데, 네가 자는 동안 할 때는 while you sleep 이렇게 되겠죠. 어떤 것 동안 during, 그다음에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은 for인데, 여기에 보니까 한주 동안, 일주일 동안이니까 여기 for를 쓰고 있죠. for, 그다음에 one으로 바꿔 쓸수 있는 거고요. 색깔을 좀 바꿔볼까? 색깔이 나을 것 같은데. 불투명도 좀더 진, 이렇게 하면 진하게 되나? 좀더 진해지네. 이렇게 놓고 쓰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뭐의 견본이란 표현이에요. A sample of. 예를 들어서 뭐 A sample of 뭐 할까? A sample of 뭐 good shoes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좋은 신발의 견본, 뭐 견본이라 그러면 뭐 본복이란 뜻도 있죠. 본복이. 그러니까 뭐 니네 회사 신발 어떤지, 뭐 내가 말, 예를 들어서 뭐 신발 파는 어떤 가게를 하고 있다 그러면
뭐 신발 만드는 공장에서 이렇게 찾아와서 우리 회사 신발 한번 팔아보세요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럴 때어 그러면 a sample of your shoes 뭐 당신 회사 신발 뭐 어떤지 한번 보게 견본 좀 갖다 줘 보세요 이런 식으로 a sample of your shoes 뭐뭐의 견본 너네 회사의 신발 한번 견본 한번 보여줘 봐뭐뭐 take me a sample of your shoes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sample of 뒤에 어떤 것을 넣으면 어떤 것의 견본이라 뜻이겠죠. A sample of your shoes, 네 신발의 견본, 뭐뭐의 견본, 본보기. 그 다음에 a popular lunch, 인기 있는 점심 식사겠죠. 이게 뭐야? 그거 소리 도대체 왜 있어? 그냥 인기 있는 점심 식사입니다. A popular lunch. 예, 그것을 뭐 이상한 게 있네요. 이거 지워버리세요. A popular lunch. 예를 들어서 뭐 딤섬 is a popular lunch 하면 뭐 딤섬은 만두 같은 게 딤섬이죠. 딤섬은 뭐 인기 있는 점심 식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touch your heart 마음을 만진다 이런 뜻인데요. 이거 마음을 만진다 이렇게 알면 좀 이상하게 되니까 이건 좀더 우리말스럽게 하면. 감동시킨다 이 말이겠죠. 감동시킨다. Okay, touch your heart. touch가 만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감동시킨다는 뜻도 있다 했고요. heart가 심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마음이라는 뜻도 있다 했죠.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touch your heart. Hey. 그다음에 뭐 바로 나오네요. 동안 두 번째 동안. 자, 이번에는 겨울 동안이니까 아까는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것 동안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해야 된다? During the winter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교해서 one week, a week 동안일 때는 false고요. 그다음에 the winter 안 만길어봤자 그 겨울이니까 it이니까 그것 동안 할 때는 during it, 뭐 during them, 뭐 숫자, 시간 단위 아니죠. 이건 숫자, 시간 단위가 맞고요. 오케이, 그래서 동안 두 가지 비교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with a long fork, 긴 포크, 윗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세 번째 뜻, 무엇무엇을 사용하여라는 뜻이 있죠. 사용하여. 윗의 세 가지 뜻,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뭐뭐와 함께, 그 다음에 무엇무엇을 가지고 있는 a girl with long hair, 긴 머리를 가진 소녀. 가지다라는 하다시가 아니고요. 무엇을 가진이라는 앞제비시 전치사.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뭐로 또는 뭐 뭐뭇을 사용하여 이 뜻인데 지금 with a long fork 할 때는 with에 뭐뭇을 사용하여 긴 포크로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fork라는 단어도 P-O-R-K pork라는 단어도 있는데 pork는 돼지고기입니다. 그래서 P 소리는 입술이 붙였다 떨어지는 소리고요. 그러니까 얘는 pork. F 소리는 윗니가 아랫 입술을 스치니까 얘는 fork죠. fork. pork. fork. with a long pork 하면 이상한 말이 되겠죠. 긴 돼지고기로가 아니고요. with a long fork. 긴 포크를 사용해서. 오케이. 그다음에 without heat. 열 없이죠. 열 없이. heat의 뜻이 열이고요. 그 다음 without은 with의 반대말이니까 뭐뭐를 사용하지 않고서 뭐뭐 없이 열을 사용하지 않고 without heat고요. 뭐 같은 말은 뭐가 가능하겠다? with no heat 해도 같은 말이겠죠. 열을 사용하지 않고서 without heat, with no heat. heat는 열이란 뜻의 명사인데 셀수 없는 명사니까 여기에 뭐 이런 거 붙인다든지 복수형 쓴다든지 이런 일은 없겠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채소랑 같이 대접한다, 뭐 차리다 해도 되고요, 뭐 대접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대접하다. 뭐 또는 음식을 내놓다, 내주다. 차리다, 대접하다, 음식을 내놓다라는 뜻의 단어는 serve죠, serve. 그래서 우리가 ser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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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ving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serve에다가 ing 붙인 게 serving이에요, serving. 그래서 serve, 대접한다. 그것을, 그 다음에 with은 이번에 뜻인 뭐뭐와 함께죠. 채소와 함께.
그것을 대접합니다. 그것을 내놓습니다. Serve it with vegetables. 계속해서 자 이번 시험에 전치사 which 들어갈 자리를 또는 without이 들어갈 자리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for가 들어갈 자리인지 during이 들어가야 될 자리인지 구분할 줄 아는지 이런 것들 중요하게 출제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make the rice into a bowl 에서는 여기 사용된 문장의 구조는 뭐냐 하면 make A into B라는 거예요. A를 B로 만든다 이런 뜻이야. A를 만듭니다. 뭐로 만들어 주는데요? B로 만들어 줍니다. 이런 표현할 때 make A into B를 쓰는데 여기에 A 자리에 the rice 밥이 왔고 B 자리에 bowl이 왔으니까 그 밥을 뭐로 만든다? 공 모양으로, 공으로 만든다는 얘기니까, 뭐, 밥을 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준다는 표현이고, 그래서 make the rice into a bowl. make A into B. make, 만듭니다. 뭘 만드는데? the rice를 into a bowl. 이러고 있죠. 이게 into의 느낌이죠. into. 그 다음에 더운 여름날에 on a hot summer day이고요.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이고, 이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거 무슨 무슨 day 할때 전치사 못 쓴다. 전치사 on 쓰는 거꼭 알아야 되겠죠. on a hot summer day. 더운 여름날에 언제? calendar time이라고 배웠죠. calendar time. 달력 보고 얘기하는 거 on 쓰고 시계 보고 얘기하는 뭐몇 시에 몇 시에는 at 쓰고 그다음 몇월 달에부터 in 쓴다. in September. 9월에 in October. 10월에 이런 식으로. 네, 그다음에 신선한 음식을 구하다. 뭐 구하다라는 뜻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get이 가능하겠죠. get fresh food. fresh가 신선한, food가 음식이니까 get fresh food가 get fresh food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get이 나오네. get one free. get one 하면 한 개를 받는다 이 뜻이죠. get one 한개 받아요. 근데 free가 어찌시로서 어찌 받는다. free 아까 단어할 때 봤죠. 얘는 뭐도 되고 어떤 공짜인, 한가로운, 한가한, 자유로운 이런 형용사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공짜로라는 부사도 되죠. 그래서 여기에 부사로 써왔습니다. 이 뜻으로 공짜로. get one 한개 받는다. 어떻게요? 어찌요? 공짜로요. get one free 한개 공짜로 가져가세요. get one free. get one free. 그 다음에 빵과 치즈를 저장하다. 저장하다가 store고 빵셀수 없고 치즈 셀수 없죠. 어도 안 붙었고 s형도 없습니다. store, bread and cheese, store. 그리고 store가 가게란 뜻도 있지만 동사 하다시로서는 저장하다란 뜻도 있다라는 거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store, bread and cheese.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되겠죠. 왼쪽 편 가리고. 뭐, have a special sale for a week, a sample of, a popular lunch.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 그렇죠. 요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냥 런치만 쓸 때는 관사를 쓰지 않는다. 뭐, have lunch. 점심 먹는다. have breakfast. 이렇게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형용사가 있을 때는 어가 붙어야 된다. a delicious lunch, a popular lunch. 이런 식으로. 다 선생님이 다한 다음에 이쪽 왼쪽 편 가리고 손으로 가리든 종이로 이렇게 덮어서 가리든 가린 다음에 한글만 보고 쭉 말할 수 있도록 연습되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엔 너무 딱딱해지다. become too hard. 뭐 too의 뜻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too의 뜻은 너무 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 끝에 점 찍고 쉼표하고 나서 쓰면 또한 역시란 뜻도 있죠. 또한 역시 뭐 마찬가지로 다 똑같은 뜻이죠. 중간중간에 선생님 속도 못 따라가겠으면 일시정지 누르면서 필기 꼭 하세요. 자, 투가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 뜻으로서 too hard 하면 너무 단단한 근데 앞에 become 붙었으니까 become 뒤에 어떤 시 덩어리 넣어서 어떤 상태가 된다? too hard 한 상태가 된다. 너무 딱딱하게 변한다. 되어진다.
점점 변해가 너무 딱딱해지는 걸 이런 느낌이죠. 그냥 처음부터 딱딱했던 게 아니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점 hard해진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become too hard. 그리고 너무란 뜻은 어떻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죠. 그래서 너무 딱딱해져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인 거죠. Become too hard. 너무 딱딱해서 못 먹겠어요. 이러지. 너무 딱딱해서 먹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런 표정이고 그 말은 부정적이다. 부정적. Become too hard. 너무 딱딱해진다. 그 다음에 melt the cheese가 나오고 있네요. Melt the cheese. Melt. 녹이다. Melt the cheese.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멜트 하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멜트 시키면 하드한 상태가 됩니까? 소프트한 상태가 됩니까? 그렇죠? 뭔가를 소프트하게 만들어 둔다는 뜻인 거죠. 멜트는 동사인데 멜트 되면 형용사로서 어떤 상태가 된다? 소프트한 상태가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소프트의 동사형은 부드럽게 만들다는 뭐였습니까? 소프트니였죠. 이렇게 멜트 시키면 소프트한 상태가 되는데 그 행동은 소프트는 시키는 것과 같은 행위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붙었죠. In a pot. 네, 미안해. In a pot. 어디에? In a pot. 그 다음에 그것을 이게 무엇을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어디에? 그 다음에 살짝 담그다. 살짝 담그는 거 딥이죠. 딥 해놓고 무엇을 담그는지를 넣어야 되겠죠. 딥 하세요. 살짝 담그세요. 뭐를요? 잇을 어디다고요? In the cheese. Dip it in the cheese. 그걸 살짝 담그세요. 어디다가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붙여서 in the cheese. Dip it in the cheese. 그 다음에 become an English teacher겠네요. Become an English teacher. 자, 여기에 on은 teacher 때문에 왔죠. English는 영어란 뜻이니까, 셀수 없으니까, 얘 때문에 여기에 on을 쓰는 건 아닙니다. 얘는 선생님 때문에 왔죠. 그냥 선생님이 된다. become a teacher겠죠. become a teacher. 근데 여기 모음 소리 나는 게 있으니까, 여기에 절대로 어가 있으면 틀렸다는 거 눈치챌 줄 알아야 되겠죠. become an English teacher.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become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로 점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변해간다는 뜻인 거고요. become 뒤에 어떤 직업 같은 명사가 오면 어떤 사람,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뜻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drink water. 특별히 어렵고 하나도 없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travel. 그 다음에 travel. 여행하다죠. 여행하다. travel.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니까 전치사 붙였습니다. travel around the world. 세계 여행하다. travel. 여행한다. 어디를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붙여서 around the world. around the world. 이거 되게 많이 쓰이는 덩어리니까 통째로 알아두세요. where에 대한 대답. around the world. 그 다음에 이거 어떤 식 길어져서 뒤로 갔네요. 프랑스에서 온 후식. 후식은 디저트고 뭐뭐로부터 온 오다라는 하다시가 아니죠. 뭐뭐로부터 온이라는 전치사는 from이니까 디저트 from France 안 되겠죠? 디저트 from France. 뭐 이런 곳에서 조심해야 될거요 자리에 French 넣고 맞냐 틀렸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디저트 from Korea입니까? 디저트 from Korean입니까? 당연히 디저트 from Korea라고 국가명사가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프렌치가 오면 안 되겠죠. 디저트 from Thailand, 디저트 from Switzerland 해야지 디저트 from Swiss 하면 안 돼요. 나라 이름 와야 된다 했죠. 디저트 from Switzerland, 디저트 from France, 디저트 from Korea. Dessert from Japan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나라 이름이 와야지 나라 형용사형이 코리언 같은 거 오면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무엇을 좋아하지 않는다 don't like고 단 것이 sweet니까 don't like sweet. sweet 하면 뭐 candies 이런 것들, chocolate 이런 것, chocolate 이런 거를 sweet라 하죠. don't like sweet. 오케이 그다음에 자,
요거랑 요거랑 제일 처음에 have a special sale은 동사 덩어리입니다. 특별 할인을 하다. have a sale 해도 뭐 할인한다라는 동사 덩어리고요. 그다음 on sale은 어떤 시나 어찌시 덩어리입니다. 어떤 할인 중인 어찌 할인해서 on sale 전치사 붙여서 어떤 시나 어찌시 되는 거고요, 이건.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 수거들이 문장 속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겁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쭉 한번 해볼 줄 알아야 된다 했죠? 왼쪽 편, 영어 부분 가리고, have a special sale for a week, assemble up a popular lunch, touch your heart. 뭐, 너의 이란 말로 해야 되겠네요. touch your heart, 뭐, touch my heart. 이런 표현이 필요할 때도 있겠죠. 뭐, touch his heart. touch her heart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것 동안이니까 during the winter 뭐뭐를 사용하여 with a long fork, fork 셀수 있으니까 넣으시고요. with a long fork, without heat, serve it with vegetables, make the rice into a bowl.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인데 달력 보고 얘기하니까 on a hot summer day, on a hot summer day. 그 다음에 get이네요. 여기도 get이고요. get fresh food, get one free. 그 다음에 store bread and cheese 셀수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점점 이렇게 변하는 거 become too hard, melt the cheese in a pot, dip it in the cheese, become an English teacher, drink water, travel around the world, dessert from France. Don't like sweets on sale. 한글만 보고도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학습해 주시고요. 그럼 실제 문장에 우리말 먼저 칼질부터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채소, 고기 또는 해산물로 채웁니다. 그러면 누가 다 we feed이네. We fill it. 뭐뭐를 사용하여니까 뭐겠어요? we시겠네요. We feed it. We feed it with vegetables. 얘는 셀수 있습니다. 셀수 있음. 얘는 셀수 없고 얘도 셀수 없으니까 얘는 복수형으로 하고 얘는 S 같은 거 얘도 S 같은 거 붙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we feed it with vegetables, meat or seafood겠죠. 맞는지 확실하죠. we feel 아, 그것이 아니고 그것들이네요. 그것들로 이렇게 꽂혀주세요. 나중에 실수하지 않게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하기 연습할 때 we feel them with vegetables, meat 여기 복수형 뭐뭐를 사용하여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어떤 곳이 fill A with B죠. A를 채운다 B를 사용하여 오케이. 얘는 셀수 없고 셀수 없고 그 다음에 for A죠. for 해놓고 what에 대한 대답 붙이고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이런 뜻이니까 over B죠. for A over B. 오케이. 그래서 레몬즙이나 라임즙을 what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어디에? 그 다음에 pour lemon or lime juice겠네요. 뭐 레몬 주스 셀수 없고 라임 주스 셀수 없고 raw fish 셀수 없고 됐습니까? 재료니까 물질명 물질명사는 다른 말로 하면 재료니까 여기 있는 거 이것도 셀수 없고 셀수 없고 셀수 없는 명사라는 거. 그래서 pour lemon or lime juice over raw fish 하고 있죠. 날 생선. 그래서 pour 부으세요. 뭘 부을까요? 레몬 or lime juice를 어디다가요? 전치사 어디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전치사 여기다 붙이죠. over raw fish. 그다음 pick up 조심해야 될거 뭐다? 이어 동사. 안만 길어봤자 했는 목적어는 다리 사이에 pick it up, pick them up. 안만 길어봤자 안한 거는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고 pick the stick up. Pick up the stick. 오케이. 그래서 뭐뭐를 사용하여 또 나오네요. 포크를 사용해서 무엇을 뭐 해라. 그래서 pick up a piece of pear네요. Pick up a 뭐, slice of 해야 되겠죠. 칼로 잘랐으니까. Pick up a slice of pear with a fork. 포크 셀수 있고. 그 다음에 배한 조각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이죠. 배한 조각. A slice of pear. A slice of pear는 안만 길어봤자 it 하면 여기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얘가 a slice of pear가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돼. 근데 it은 여기밖에 안 돼. Pick it up with a fork. 그걸 집어 포크로. Pick it up.
Pick a slice of pear up with a fork. Pick up a slice of pear. 얘가 여기도 되고, 얘는 안 만기로받자 안 했으니까 이어 동사 사이에 들어가도 되고, 끝에 가도 되고, 많이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y the way. 자, by the way는 그냥 이렇게 한 문장만 익히면 안 되고요. by the way 앞에 지금 여기에 이제 뭐 완전 다른 얘기 하고 있었 하다가 이제 by the way, what does dim sum mean? dim sum이 무슨 뜻이에요? 자, 이 딤섬이라는 게 지금 음식을 얘기하는 겁니까? 단어를 얘기하는 겁니까? 음식이 무슨 뜻입니까? 라는 뜻입니까?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음식이 무슨 뜻인지 묻는 게 아니고, 딤섬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딤섬은 음식을 얘기할 땐셀수 있어. 물론 s를 붙이지 않고 단복수가 똑같긴 하지만 그래서 뭐 딤섬 하나는 딤섬 음식을 얘기할 때는 딤섬이라고 하거나 예 양사슴 물고기 같기 때문에 s 안 붙이고 뭐 여러 개 만두 딤섬을 얘기할 때는 여기 s를 붙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어쨌든 어를 없애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셀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딤섬이 음식을 얘기할 때는 근데 지금 이 문장의 뜻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묻고 있으니까 이때는 셀수 없는 명사 취급하는 거예요. 음식이 무슨 뜻이냐고 묻는 게 아니고 딤섬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 묻고 있는 거 맞죠? 단어 뜻 묻는 거죠. 음식 뜻 묻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딤섬이라는 이 말이 문장 속에서 어떤 음식 뭐 예를 들어서 딤섬 하나 드셔보세요 할 때는 try a dimsum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럴 때는 왜냐하면 이 표현은 딤섬을 먹어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때 딤섬은 음식을 얘기하는 거지 단어를 먹어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음식을 의미할 때는 이렇게 셀수 있는 명사 취급해서 어를 붙이거나 또는 뭐 양사슴 물고기처럼 단복수 형태가 같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딤섬 몇개 먹어봐라 할 때는 Try some dimsum. dimsum즈를 못하기 때문에 try some dimsum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dimsum이라는 음식의 의미가 아니고 dimsum이란 단어의 의미가 뭔지 묻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dimsum은 셀수 없는 명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or을 쓸 수가 없단 말이고 이거 안만기로봤자 뭐니까 it이니까 여기 does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what does it mean? 그게 무슨 뜻이야 이 말입니다. 딤섬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 본문에 자세하게 나올 거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both A and B, A와 B 둘다뭐 예를 들어서 both my 뭐 mother and mother. 아니, both my father and mother 하면 뭐 엄마 아빠 둘다 이런 뜻이겠죠? 자, 무슨 얘기하느냐? 그것은 달콤한 것 맛도 나고 새콤한 맛두 가지 맛이 다 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it tastes both sweet and sour. 그다음에 아까 단어 할때 both 여기에 a하고 b 자리에 여기에 만약에 명사가 있으면 여기도 명사, 여기 형용사면 형용사, 뭐 부사면 부사, 동사면 동사 이런 얘기했어요. 여기에 형용사, 형용사, 둘다 형용사 온 거죠. 어떤 달콤한, 어떤 새콤한. 그래서 그것은 새콤달콤한 맛이 난다, 이 말이죠. 달콤, 새콤한 맛이 난다. It tastes both sweet and sour. 그 다음에, 그는 프랑스에 살기로라고 돼 있지만, 이게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는 무엇을 결정했어요? 프랑스에 사는 것.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그는 프랑스에 살기로 결정했다.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는 프랑스에 사는 것을, 무엇을, 이것을 결정했다. He decided겠죠. He decided, 결정했다. 그다음에 to live in France. Live in France 하면 프랑스에 살던데 to 붙여서 사는 것. He decided, 안만 길어봤자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id he decide? What did he decide? 무엇을 결정했나요? He decided, 그는 결정했어요. What에 대한 대답, to live in France. 프랑스에 사는 것. 그래서 to 부정사에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안만 길어봤자 이 덩어리가 it이 되니까 명사적 용법이죠. 근데 만약에 뭐 이거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 대답만 듣고 싶어. 그러면 이거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는 어디에 살기로 결정했습니까? 라는 질문이라면 where Did he decide to leav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는 어디 살기로 결정했어요? 할 때는 Where
Did he decide to live?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어디 어디에 살다 할때 live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그게 나라처럼 큰 거니까 at 말고 in 쓰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설명할 때 climb up도 pick up처럼 뭐다 했습니까? climb up도 pick up처럼 이어 동사라고 했죠. 오케이 지금 더 마운튼이 목적어죠. My plan is to climb up the mountain. 내 계획은 그 산을 올라가는 것이다죠. 것이 더 되고 있죠. 나의 계획은 그 산을 올라가는 것이다. 언제? Next Saturday. 다음 주 토요일에 계획 말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climb the mountain up 해도 되고 climb up the mountain 해도 된단 말이야. 둘다 된다. 근데 이걸 is로 바꿨을 때는 이 자리밖에 안 된다. My plan is to climb it up next Saturday. 이렇게밖에 안 된다. 이어 동사. 그 다음에 뭐 요것도 보면은 하다시 앞에 to 붙여서 등산하다. to 없을 때 climb up the mountain은 등산하다였는데 to 붙여서 등산하는 것 명사대용법이죠. 그 다음 would you like는 do you want하고 같죠. 너는 원하냐? Would you like a sample of our hot dog? 뭐의 우리 핫도그의 견본을 한번 뭐 원하냐? 뭐 여기는 뭐 굳이 뭘 넣는다면 먹는 것이란 말을 넣을 수 있을 테니까 Would you like to eat? 근데 뭐 시험삼아 먹어보는 거니까 이건 본격적으로 먹는 느낌이고 시험삼아 한번 먹어보고 싶으니 할 때는 Would you like to try? 이런 거겠죠. Would you like to try a sample of our hot dog? 한번 먹어보다, 한번 먹어보는 것, 너는 원하니. 한번 먹어보는 것을. A sample of our hot dog.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도 뭐할 예정이니까, 그쪽도 시험 칠 예정이니까. 됐습니까? 지금은 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시험 칠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단어 파트 10쪽입니다. 10쪽. 그래서 이제 국가 명사와 형용사 형했네요. 그래서 디저트 from 프랑스, 디저트 from 스위트질랜드, 디저트 from 차이나, 디저트 from 스페인, 디저트 from 저머니, 디저트 from 브라질. 그 다음에 형용사형. 얘는 자기 나라 말이 있으니까 세 가지 뜻이겠죠. 프랑스어란 뜻도 있죠, 이거. 프랑스어. 프렌치. 프랑스의, 프랑스인, 프랑스어. 스위스는 자기 나라 말이 없으니까 스위스의, 스위스인. 차이니즈. 자기 나라 말이 있으니까 중국의, 중국인, 중국어. 스페니쉬도 자기 나라 말이 있으니까 스페니쉬. 스페인의, 스페인어. 그 다음에 스페인 사람. 그 다음에 German, German, 독일도, Germany도 자기 나라 말이 있으니까 German의 뜻은 독일의, 독일인, 독일어. 오케이, 그 다음에 Brazilian, Brazil은 자기 나라 말이 없고 Spanish를 쓰죠. 그래서 뭐 Spanish랑 English 씁니다. 그래서 Brazilian 하면 브라질의, 브라질인, 브라질어라는 뜻은 없고요. 자, 이 중에서 일단 뭐다 전체적으로 알아둬야 되는데 특히 헷갈리는 게이 친구예요. 그래서 made in Korea 하듯이 made in German이고요. 그다음에 German 뭐 할까? 뭐 이거 게르만이 게르만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made in German이 아니고 made in Germany 아니고 made in Germany, made in Korea, made in China 하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두개 거꾸로 반대로 이게 저머니가 형용사였나 저머니 형용사였나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 두개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브라질리안 이런 거잘안 쓰다 보니까 좀 어렵겠죠. 뭐 차이니즈, 스페니쉬 뭐 이런 거 프렌치 이런 거 많이 썼는데 자 그다음에 아까 했던 거 나오네요. 됐습니까? 뭐 스파이시 뭐 핫하고 같은 뜻이다. 사워 새콤한 뭐뭐 달콤하기도 하고 새콤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 그것은 맛이 난다. It tastes 이 맛고 이맛다 나면 both A and B 쓰는데 both sweet and
sour and sweet 뭐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뭐 달콤한 맛도 나고 뭐 이것 both A and B 하면 이것도 동그라미 이것도 동그라미라 했죠. 그다음에 delicious 하고 tasty 하고 같은 뜻이라 했고 bitter 했죠. 저약 먹고 이런 빌어 먹을 이렇게 얘기하죠. 약 먹고 너무 쓰니까 이런 빌어 먹을 bitter 쓴 빌어 먹을 맛은 쓴맛 bitter. 농담처럼 외우란 말이에요. 빌어 먹을 맛 쓴맛 bitter. 그다음에 salty 짠이고요. salt란 단어도 있죠. salt는 명사로 소금이죠. salty. hot, spicy 같은 뜻이고, 뭐, juicy 하면은 뭐, 즙이 많은 juicy. 뭐, 복숭아 같은 거 먹었는데, 뭐, 이렇게 복숭아 즙이 막 줄줄줄 흘러내리면 juicy 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다의 어는 여러 가지 상관없는 뜻이 있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1번 뜻이냐, 2번 뜻이냐, 3번 뜻이냐,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디쉬는 접시란 뜻도 있고 한 접시의 요리란 뜻도 있는데 I broke 내가 깨뜨렸다 Mom's favorite dish니까 엄마의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깨뜨렸진 않겠죠. 접시란 뜻이다.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건 접시네. 근데 How do you eat? 어떻게 너는 먹냐? 이 음식을 이 접시를 어떻게 먹는지 묻진 않겠죠. 여기는 음식이란 뜻이다. 그다음에 cook은 조심해야 될게 요리하다란 뜻도 있고 요리사란 뜻도 있는데 보통은 사람 만들어줄 때 er을 붙이는데 cook 같은 경우에는 er을 붙인 cooker는 사람이 아니고 무슨 뜻이다? 요리기구, 팥이나 팬 이런 거, 솥이나 냄비 같은 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I will cook. 양념치 뒤에니까 하다시 자리니까 하다시 뜻이겠죠. 난 요리할 거다. 뭐를? 디너를 for you. 너를 위해 저녁 식사를 요리할 것이다. Jerry wants. 제리가 원한다. To be a cook. To become a cook 해도 되겠죠. 요리사 되는 것을. 얘가 명사라는 거 요걸 통해서도 알 수가 있죠. 어를 붙일 수 있는 건 명사겠죠. 오케이 okay, 그다음에 store 저장하다라는 뜻도 있고 가게라는 뜻도 있으니까 let's store, let's go, let's play 하는 거 봤죠? 그러니까 let 뒤에는 동사가 오죠, 하다시 오죠. 그러니까 얘는 가게라는 뜻이 아니고 저장하다겠죠. 우리 저장하자 some food 약간의 음식을 for winter 겨울을 위해서 겨울에 먹을 거 구하기 힘드니까 좀 저장해두자. Let's store some food. 그다음에 there is a candy store. 이땐 가게겠죠. 사탕 가게가 있다. Across the street. 길 건너편에. 오케이. 그 다음에 영영풀이는 저도 하고 있습니다. 자, popular. 인기 있는인데, 이게 이제, liked는 like의 세 번째 녀석이에요. like의 뜻이 좋아하다니까, 세 번째 녀석은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어떤 사랑받는이겠죠. by a lot of 누구의 by 여기서 by의 뜻은 뭐뭐에 의하여니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좋아함을 당하는 이니까 인기가 있는 거겠죠. 좋아함 받는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좋아함을 당하는 지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좋아함을 당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좋아함을 당하면 인기가 있는 거겠고요. soften 부드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become less hard or rough. 자, less 하면 less는 덜이란 뜻이에요. 덜. 반대말은 more죠. 그래서 less hard 하면 덜 딱딱하니 되겠죠. 그 다음에 rough의 뜻은 거친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덜 딱딱하거나 덜 거칠어지는 거. 여기 less 있어야 될것 같은데. become less hard or less rough. 덜 거칠어지거나 덜 질겨지거나 덜 딱딱해지는 게 소프트니겠죠. 그다음에 디저트 후식이고요. 여기 S 두개 있는 거. 여기에 이거는 얘기한 적 있죠. 얘는 데저트라고 읽으면 사막이었고요. 얘를 디저트라고 읽으면 그때는 보리다란 뜻이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발음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데저 여기를 세게 읽어서 데저트 하면 사막이고요. 여기를 세게 읽어서 디저트라고 읽으면 버리다고요. 그 다음에 버리다 일때 발음이 얘랑 발음이 똑같아요. 디저트, 디저트. 근데 S 하나고요. 버리다 일 때는
S 두 개라는 거. 자, 후식 영양풀이 보겠습니다. 스윗푸드랍니다. 달콤한 음식. 자, 이거 serve의 세 번째 녀석이니까 입장 밖에 넣던 시고 serve의 뜻이 뭐 음식을 차려 놓다니까 차려 놓아짐을 당한 이란 뜻이고 푸드를 뒤에서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식은 달콤한 음식인데 스윗푸드인데 served 제공된 데입니다. After the main part of a meal. After the main part of a meal은 식사란 뜻이고요. 식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주된 부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스테이크 먹으러 갔다. 스테이크 먹으러 갔으면 스테이크가 메인 파트인 거죠. 그럼 스테이크 먹기 전에 뭐 스프 잠깐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에피타이저라고 해서 뭐본 메인 파트 먹기 전에 먹는 건 에피타이저고요. 에피타이저 먹고 나서 메인 파트 먹고 메인 파트 끝나면 디저트를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윗푸드 달콤한 음식 제공되는 식사를 했습니다. 미일 식사의 메인 파트 after 후에 식사의 메인 파트 후에 제공되는 스윗푸드는 디저트다. 다음 포크는 a tool 도구죠. 도구는 도구인데 네가 사용한다는데 여기에 뭐뭐 뭐 하나 생략됐어. 나중에 배울 거예요. 네가 사용하는 tool 도구랍니다. 뭐 하기 위해서 for picking up 집어드는 것을 위해 and eating food 그리고 음식 먹는 것을 위해 for는 뭐뭐를 위하여란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음식을 집어드는 것과 그리고 먹는 것을 위해 네가 사용하는 도구. 오케이.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설명합니다.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겠네요. Three or four points 세개 또는 네 개의 뾰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with three or four points. 뭐 포인트 하면 점수란 뜻도 있지만 뾰족한 부분을 포인트라고도 하죠. 그 다음 vegetable 채소입니다. 채소는 a plant 식물이죠. 식물 plant 식물이 뭐, 식물인지 몰랐으면 알아두세요. 심다란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 식물 식물은 식물인데 that is eaten. 자, eat의 세 번째 녀석이네요. 그러니까 eat의 뜻이 먹다인데 세 번째 녀석이니까 먹히는 이겠네요. 먹히는 a plant 식물은 식물인데 먹히는 음식입니다. 이랍니다. 어떤 식으로 먹히는지 되어 있네요. raw or cooked 생으로 또는 요리되어서 생으로 또는 요리되어서 raw or cooked 상태로 eaten 당하는 plant 식물을 보고 vegetable 채소라고 하고요. pot은 냄비죠. 자, a 컨테이너가 보이네요. 컨테이너는 통을 얘기합니다. 통 담는 통을 컨테이너인데 used 사용되는 for cooking 뭐 하는 것을 위해 요리하는 것을 위해 used 되는 컨테이너. 오케이. 그 다음에 둥글죠. round 둥근 deep 깊은 속이 깊은 and usually made of metal 그리고 보통 metal 금속이죠. Made of는 뭐뭐로 만들어진 금속 made of metal 하면 금속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냄비는 통이야, 컨테이너야, 통. 뭐 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되는, 쿠킹을 위해 사용되는. 그리고 모양은 round, 둥글고 속이 deep, 깊숙하고 그리고 보통 made of metal, 보통 금속으로 만들어지죠. free 형용사로서는 공짜의 뭐 한가한, 자유로운, 부사로서는 공짜로. 오케이. 이거 지금 이제 이상하게 영양풀이했어요. 이거는 something 이런 게 있으면 명사를 풀이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 영양풀이는 이 부분을 not costing 이렇게 고쳐야 돼요. not costing. not costing you any money 이 뜻으로 cost의 뜻은 뭐 돈을 요구하다 또는 비용이 얼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근데 not costing이니까 비용이 들지 않는 너에게 어떤 돈도 그 어떤 돈도 너에게 요구하지 않는 이런 뜻이고 free 공짜죠. not costing you any money. 그럼 cook은 요리하다니까 prepare 준비하다죠. food 뭐를 준비합니까? 음식을 for eating 뭐 하는 것을 위해 먹는 것을 위해 by using heat. By using heat의 뜻은 using heat가 열을 사용하는 것이고 by가 뭐뭐에 의하여니까 뭐뭐에 의하여 뭐 하는 것에 의해서 열을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 먹는 것을 위해 음식을 prepare 준비하는 행위를 cook이라 하죠. Prepare food for eating by using heat 열을 사용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복합 테스트도 학원에 와서 시험 칠 예정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단어 파트는 모두 끝이 났고요. 지금부터 커뮤니케이티브 펑션스는 지금부터 대화 파트가 시작될 예정이고, 여기 시작하기 전에 클래스 카드에 오과 뭐뭐뭐 해놓고 대화라고 써 있는 문장 카드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